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보좌 보좌 하니까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 국회 또 국회의원회관실 뭐 국회 본청 뭐 등등에서 연말의 국회는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감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조금 구력이 좀 더 되신 조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 조 의원님, 조 보좌관님. 자꾸 제가 의원님하고 받아 보니까 조 보좌관님. 네. 네. 죄송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실 상황이 좀 특수해가지고 예. 사실 좀 바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하루는 좀 피곤하지만 한가한 하루는 괴로운 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좀 한가하긴 한데 좀 괴롭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좀 괴롭다는 우리 조 보좌관님. 김 보좌관님은요? 저희는 일단은 바쁜 연말인데요. 왜냐하면 당장 저 같은 경우 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렇네요. 어제 11시, 밤 11시에 끝났는데 사실 11시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다고 그런가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근데 뭐 예년 같으면 연말이면 사실 좀 마무리하고 좀 그 느낌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조 보좌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의원실이 이제 의정보고 4년 동안에 의정활동 했던 거를 지금 다 총정리하고 있거든요. 의정보고를 해야 돼서. 그래서 다들 바쁘 보고 내년 초에는 더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핫 이슈가 됐던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요 앞전까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상계동 갈비집 회견이라고들 하던데 한 줄 평을 먼저 내리신다면요. 우리 조 보좌관님. 저는 두 명 다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예, 그것도 좋습니다. 한동훈은 한동훈했고 이준석은 이준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디테일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73년생이잖아요. 예. S세대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85년생인데 밀레니얼 세대인데 네. 딱 그 문화 코드에 맞는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레토릭도 마찬가지였었고,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루신을 인용한다든가 처치를 인용한다든가 딱 X세대스러웠고 서태지와 아이들, 네, 네, 서태지 마찬가지였고 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뭐 그 뭐 스티브 잡스, 뭐 네. 노무현 대통령, 밀레니얼 세대 잡죠. 네. 우리 김 보좌관님은요?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X세대와 MZ세대 간의 어떤 경쟁, 젊은 보수 자리를 놓고 누가 그것을 선점하느냐 내지는 뭐 더 좀 확대 해석하면 차기 대권 주자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느낌. 근데 묘하게 다른 듯 닮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신을 이제 예. 뭐 처칠이라든가 스티브 잡스 그 인물들이 어떤 보여주는 이미지를 이제 자기가 이제 차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고개 포지셔닝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거기에다 담는 예.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둘 다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께서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어제 또 이준석 대표의 연설 보면은 여의도 방언 뭐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다른 듯하면서도 같은 비슷한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조 보좌관님 아까 평이 좀 적절해 보이네요. 한동훈 했고 윤석은 윤석했다라는 것들. 자 근데 두 분이 또 보좌진 분들이시니까 그런 게 또 궁금한데 뒷 얘기들 뭐냐면. 가령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수락연설하면서 뭐 가령 동료 시민이란 표현을 쓴다든지 뭐 국민 여러분, 뭐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료 시민 이런 표현들 또 비유들 또 인용한 문구들 그리고 윤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회견 장소를 숯불갈비집으로 잡는다든지 뭐 이런 행보들이 눈에 띄던데 이런 메시지랄지 장소랄지 이런 것들은 보좌진 분들이 많이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 건의도 하시나요? 김 보좌관님? 이게 좀 의원실마다 다른데요. 예. 보통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귀에 딱 꽂히는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지만 네. 거기에 이제 의미를 아주 많이 담은 그런 이제 워딩들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얼마큼 잘 쓰느냐도 이제 약간 능력을 판가름하는 때가 되기도 하는데 네네. 이를 그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거 그 장소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 그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보좌진들이 그런 걸 뭐 초안에 써서 드리기도 하는데 또 요즘은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직접 글을 쓰거나.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의원실마다 또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보좌진들이 그런 것들도 하죠. 어떠세요? 많이 의견 내시고 반영해 주시나요? 아니면 의원님이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의원하고 둘이서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둘이서 하고. 보통 이제 어제도 이제 어제 그제죠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게 뭐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서 다 했다. 예, 예, 예. 뭐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믿지는 않아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일들이 좀 다르기는 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정치인이 뭐 의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뭐 소위 초안을 잡고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아니면 뭐 보좌진이 초안을 잡은 다음에 의원이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이 써준 대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소재만 던져주는 사람도 있고 스타일들은 다 다릅니다만 결국은 같이 하거나 아닌 경우에는 보좌진 뜻에 따르거나 네. 뭐 두 가지가 많죠. 그리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네. 또 쓰시더라도 의견을 또 묻고 어떠냐. 왜냐하면 좀 소통을 그렇게 하시긴 하죠. 근데 요즘 글이라는 게 어제 같은 그런 기자회견장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올릴 수 있는 매체가 플랫폼이 많잖아요. SNS에 글을 많이 요즘에 올리시고 또 그 글들을 많이 또 언론에서 또 받아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무슨 SNS에 많이 그런 글을 올리시는데 사실 보좌진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의원님들이 직접 쓰는 글이나 말은요. 티가 정말 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 특유의 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SNS에 올리는 글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의원님이 직접 썼는지 보좌진이 써줬는지 이게 좀 티가 나거든요. 확실히 의원님들이 쓴 글은 이게 반응 국민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좋아요도 쫙쫙 붙고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이제 조 보좌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보통은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예, 많이 하죠. 그럼 이런 메시지 내실 때 그런 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쓰시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가 써주는 걸 반영해 주는 게 좋은가 뭐 비서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내 걸 반영해 주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경력이 되신 분들은 아 이제 좀 알아서 하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알아서 하신 게 좋으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네. 보좌진들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대부분 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의원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자신들이 뭐 구현했던 것들이 실제 이렇게 외화됐을 때 사실 거기서 기쁨을 많이 느끼죠. 아, 그러시군요. 특히 뭐 처음 온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쓴 질의서나 아니면 어떤 뭐 한 줄의 축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읽힌다라는 걸 엄청 기뻐합니다. 비슷한가요? 예, 그렇고요. 네, 네. 근데 또 아까 또 이게 또 케이스마다 다른 게 의원님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 아까 플랫폼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의원님들이 또 그냥 상의 안 하시고 쓰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뒷수습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의원이 어디 쓰기 전에 나가기 전에 제가 검토를 합니다. 아, 혹시나 해서. 예. 자, 그리고 이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때 소위 말하는 천아용인 이분들은 안 계셨어요. 또 그중에 김용태 전 최고는 그냥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의지를 사전에 밝히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지지 세력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준석 신당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동력이 생길 거다라고 조언을 한번 해보신다면 김 보좌관님. 일단 이번 주가 정말 그야말로 슈퍼 위크였잖아요. 네, 뭐가 많았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27일에 앞서서 26일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 있었고요. 또 이제 어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있어서 이제 이러면서 좀 파괴력이 있어서는 좀 너무 이제 큰 이제 빅 이벤트가 많아서 좀 힘이 빠지는 덮이기도 하죠. 예, 네. 게다가 이제 뭐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고 이성균 씨의 뭐 그 비보로 또 이슈가 묻혔다는 좀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그 파괴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앞으로 신당의 영향력은 일단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의 신당 이게 각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서로 주고받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이제 내년 1월 정도 그 한 달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열려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좀 힘이 많이 빠졌죠. 앞서 하태경 의원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혁신 경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셨는데 되게 긍정적인 방향의 덕담이신 것 같고 좀 더 비판적으로 보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지금 어차피 이제 신당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하나는 인물이고 두 번째는 구도,
세 번째는 이제 비전인데 구도하고 비전은 이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구도 다르게 잡았고 비전도 다른 비전 보여주는 건데 결국 인물이 좀 부족하다라는 약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인물이 왜 필요하냐면은 결국에 스피커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스피커 훨씬 집중되고 국민의힘이 어찌됐든 정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스피커가 굉장히 큰 상태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혼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원 외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피커가 좀 작은 건데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산무 전당대회를 그때 했었어요. 캠프도 없었고 뭐 문자도 안 보내고 뭐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뭐 몇 천만 원으로 전당대회 하겠다. 3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 정치인들을 먼저 데려와가지고 임무를 채우는 것보다 어차피 스피커 파워를 키우는 방법은 2021년과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전당대회에서 불과 3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당대표까지 해낸 것. 기성 어떤 전당대회에 다른 걸 해본 사람의 저력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어게인 2021년? 예, 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인선이 있었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치인 그리고 뭐 789라고 하죠. 좀 젊은 분들 위주로 내세웠는데 먼저 김 보좌관님 그 어떤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비대위 인선이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 일단은 지금 10분 중에서 당연직 두 분 빼놓고 네. 이제 임명직 8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일단 정치인은 김예지 의원님 한 분이고 나머지 다 비정치인이라는 거. 네네. 그래서 정치인보다 지금 비정치인이 많고, 근데 이제 그 여성 그 정치 김예지 의원님도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성인 됐다가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김예지 의원님은 여느 그 여의도에서 본 의원님하고는 저도 좀 다르게 좀 보는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을 또 갖고 계시고 네. 지난번 본회의에서 연설도 되게 울림을 주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정치인 이미지가 아닌 정치인과 그다음에 네. 비정치인의 비중이 많은 거.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설에서 보면은 뭔가 선당우사가 아니고 선민우사가 그러니까 그 시민 국민을 바라보겠다 하면서 뭔가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가봅시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 당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무섭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예. 예전에는 이제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니까 같은 배라고 보고 야당하고 조금 이렇게 각을 세우셨다면 네. 저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셨는데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게다가 이제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자,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아, 과연 이 길은 꽃길일까? 잘 닦인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일 거다. 그러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을 하시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대위 구성도 비정치인이 많은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당내에서 좀 약간 좀 개혁 드라이브, 혁신 드라이브로 세게 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 보좌관님 또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워낙에 비정치인 분들이고 자기의 전문 분야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정치 구력에 있어서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치 신인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 예. 생각이 들고요. 정치 신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근데 뭐 처음 인상은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네. 오. 이게 굉장히 특이했고요. 예, 예, 예. 이번 정부 원래 트렌드 아닙니까? 거버먼트 돈이 이게 온 동네에 다 가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여성 청년을 앞세웠는데 아까 하태경 의원님 나오셨을 때 말씀했는데 저는 두 명을 딱 보고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성 청년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두 명 인사가 그 말씀드렸던 민경우 소장님하고 김경률 외계사. 예, 예, 예.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국. 아, 네. 그러니까 민경우 소장님도 입장을 선회하게 된 계기가 이제 조국 사태였었고 김경률 외계사는 잘 알다시피 조국 흑서로 해가지고 유명해지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연설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하게 야당에 대한 공격을 앞장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없는 분들 여성 청년을 앞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인사들을 배치한 것은 역시 야당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을 봤을 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은 내일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후 4시에 만나신대요. 뭐 상견례 개념으로 다들 보고 있지만은 썩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첫 인사말은 따뜻하게 그리고 나서는 차갑게. 네. 자 그리고 조 부장님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통합 비대위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 체제 뭐 이제 돌입하고 내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가고 아 좀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제자리에 있는 거고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추진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두 전 총리께서 어찌됐던 이제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는 걸 좀 막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총선은 계속 다가가고 있고 물론 총선을 앞둔 시간들은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몇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혁명적 변화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분명한데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고 현재는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선거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을 포함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시간이에요. 김보전 씨. 저도 좀 그 예. 부분은 동의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자회동할 때도 그 양자의 그 회동할 때 조율하는 것이 두 명일 때도 힘든데 사실 이게 3자 세 분의 총리 그 회동인 만큼 각자의 의견이나 입장을 조율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어느 것이 더 빠를까 했을 때 조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조 부장님 그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이 세 분의 소위 말하는 삼총리의 회동 그리고 통합 움직임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현실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분들이 뭐 그냥 포토타임 갖자고 만나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예. 의미인데 세 분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내놔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분이 합칩시다. 우리 통합합시다. 화합합시다.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힘을 갖고 있고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고 혹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거든요. 그러면 정세균 총리께서 오늘 오찬하시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할 땐 결단해야 된다. 비상식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뭘 결단하라는 걸까요? 저는 그냥 저의 당 입장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 중에 약간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다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뭐 정치를 어떤 명분과 희망 없이 한다면 그냥 그건 누가 이기고 지고의 게임이지 아니면 그건 정치인의 출세 수단일 뿐이다. 계속 이게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좀 방점을 뒀거든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 발언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뭐 멋지게 지는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어제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했던 것 내용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겠죠. 이재명 대표가. 네. 뭐 정치 현안 얘기했는데요. 또 올해 마지막 코너 시간이기 때문에 이 코너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 법안 이건 참 올해 안에 입법됐으면 참 좋았고 소중했고 기뻤을 텐데 아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하는 법안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그게 왜 그런지 이유도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조 부장님. 저는 700원짜리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낸 법안인데 부동산 네.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이요? 네네. 네네. 부동산 등기법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제 뭐 해마다 보면 전세구하고 직구하고 그럴 때마다 등기부등본 띄워보잖아요. 그렇죠. 한번 계약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띄워봅니다. 맞아요. 처음에 할 때 띄워보고 계약하는 당일날도 띄고 할 때마다 700원씩 내야 맞아요. 되거든요.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그것도 컴퓨터 오르나면은 했던 거 또 결제해야 돼요. 맞아요. 대법원에서 700원 네. 가져가는데 네.
웬만한 지금 등기 수술은 다 무료가 됐어요. 뭐 그렇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무료고 주민등록 등본도 무료고 다 무료인데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수술은 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떼야 되는데 그래서 무료로 하자는 법안을 내놨는데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도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700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법사위에서 지금 해결을 안 했죠. 꼭 좀 네.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그래요. 7천 원, 뭐 7만 원, 뭐 70만 원 이런 거 값을 치르는 거는 그래 뭐 비용을 치르자는데 아 700원 자꾸 나가면 진짜 좀 짜증날 때 있거든요. 방금 계속 결제했는데 또 해야 되고 에러 나서 내 잘못도 아닌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게 700원이 뭐라고 이 돈은 대체 누굴 위한 돈인가 싶은 생각 들고 그리고 예. 이런 거를 더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은 청년들이에요. 월세하고 그다음에 작은 보증금을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예. 김 보좌관님은요? 저는 이걸 꼭 올해 법안으로 하지 않고 이제 올해가 4년을 이제 딱 결산하는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해라서 그렇죠. 21대 발의한 것 중에 생각을 하자면 조 보좌관님 말씀하신 그런 법안은 좀 약간 민생 정말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한 그런 법안들이고 저는 좀 큰데 이걸 발의할 때도 사실은 어떤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그렇지만 좀 약간 상징적으로 낸 건데 이게 제가 이 요 지금 현실 말고 다른 현실 있었을 때 이제 21대에서요. 네. 공직선거법이랑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낸 게 있는데 그 당시 그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때 뭐 단체장의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 뭐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그 재보궐선거가 없었다면은 이제 소요되지 않았을 막대한 선거비용 그 당시 아마 합쳐서 한 800억 원대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거 비용이 이 어떤 성폭력 행위 같은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8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자체가 부담하고 또 공통적인 선거 경비는 중앙선관위 국고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규칙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좀 재정적 책임을 지워서 이게 꼭 돈을 너네가 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공천할 때 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거를 좀 그 규칙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게 그 보궐선거에 대한 그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거를 해서 법안을 두 개를 냈는데 네. 사실 그때 막 무슨 저희가 뭐 칼럼도 내고 뭐 그 신문에서도 많이 이제 뭐 일면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법안들은 사실은 진짜 정치 내부에서 개혁하는 법안들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런 법을 뭐 하나라도 좀 국회가 통과된다면은 좀 네. 국회를 보는 시선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보자 보자 하니까 올해 고정 질문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혹은 우리 의원님 혹은 정치권을 향한 한마디 한 줄평 정도씩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 보좌관님. 그 안동원 위원장이 그 유행시킨 그 루신을 또 루신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네. 그 혁명이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전 우리 혁신 얘기하고 싶어요. 혁신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당에도 하고 싶은 일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하고 싶은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김 보좌관님. 저는 X세대가 왔다. 그동안 좀 그 MZ 사이에 밀려서 또 위에 그 86세대 그 눌려서 끼어있던 X세대가 다시 튀어나 MZ 아니셨어요? 아, 전 X세대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랬는데 그 X세대가 왔다. 근데 이 X세대는 굉장히 또 새로운 화법과 또 시대 적응도 강하고요. 새로운 것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국회가 긴장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좀 긴장하고 이 변화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또 뵙겠지만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십시오. 보좌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김민정 보좌관, 그리고 민당 조응철 의원실, 조윤호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퍼스의 라이브 이즈 라이프라.